너가 왜 이래? 하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니입니다. 세니의 세상. 오늘은 3월 16일 토요일 12시 32분입니다. 방금 일어나서 지금 카메라 앞에 세수도 안 하고 나타난 건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세수하고 수분크림까지 바르고 사람이 되어보려고요. 제 주말 일상을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한 번도 제가 제 집에서 뭐하고 사는지 그리고 주말에 뭐하고 사는지를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원래는 주말에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넷플릭스만 보긴 하는데 좀 할 일들이 많고 과제들도 좀 있어서 오늘 할 일을 좀 하는 방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해볼 거예요. 내일은 밖에 나가서 노는 것까지 해서 이틀간의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오늘 일단은 가장 먼저 뭘 할 거냐면 오늘 올라갈 영상을 편집을 해야 돼요. 어제 편집을 하다가 잤는데 너무 졸려서 다 못 끝냈거든요. 오늘 올라갈 영상은 바로 생일 브이로그 영상인데 배고파요. 이따 밥도 같이 먹도록 합시다. 이 카메라 있는 나랑 이 영상 있는 나랑 너무 다르게 생겼어. 저는 지금 편집이 완료돼서 익스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몇 분이 나올지. 30분? 이제 저는 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의 점심입니다. 이마트에 가서 엄마 아빠가 장 보면서 사다 준 연어 초밥이랑 얘는 이제 불닭 소스랑 얘는 간장. 불닭 소스를 저번에 핵불닭을 사면서 받아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어제 토이스토리 3를 보다가 가서 토이스토리 3를 볼 거예요. 완전 완벽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한 삼박자. 불닭 소스는 별로인 것 같아. 맛있다. 보면서 먹을게요. Yes, baby, but not right now. You're right. Come on. Come. Yeah, I know. It looks bad, but come. 이번에 불닭 소스 진짜 한번 제대로 찍어 먹어볼게. 연어의 맛을 버려. 자취를 안 하면 좋은 점이 과일이랑 야채를 진짜 많이 먹어. 밥 걱정이 딱히 없어. 오늘 뭐 먹지?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요거트에다가 프로틴을 담아왔어요. 이제 다 먹었으니 침대에서 누워서 볼 거예요. 계획한 하루입니다. 일단 일어났고 영상 편집 업로드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시에 점저 먹기로 했는데 이미 점저 먹었고 그러면 미심 퀴즈를 이제 다음번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3시가 밖에 안 돼서 넷플릭스를 조금 더 보다가 한 4시쯤부터 미심 퀴즈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달맨드가 뭔가 먹어야지. 전 지금 자다가 영화를 또 보다가 엄마가 깨워서 밥을 먹고 왔어요. 7시가 되었습니다. 난 쓰레기야. 난 쓰레기야. 진짜 영상 한 2시간 편집한 거 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보던 영화도 마저 봐야지 않겠나요? 난 쓰레기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돼버렸어요. 난 진짜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8시 9분. 내일은 심지어 밖으로 놀러 가거든요. 너무 하기 싫어. 어떡하지? 원래 4시에 하기로 했었던 미디어 심리학 퀴즈 공부를 8시 반부터 하고 다 미뤄. 미뤄, 다 미뤄, 다 미뤄, 다 미뤄. 난 쓰레기야. 쓰레기야. 하지만 난 또 영화를 볼 거야. 난 쓰레기야. 아,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는 좀 너무 M생이었는데. 지금 뭘 가져왔냐면, 아이비랑 카야잼.
발라서 단짠단짠이에요. 이렇게. 너무 맛있어. 먹고 자고 영화 보고 먹고 자고 영화 보고 현타가 옵니다. 이럴 때 빨리 자야 돼요. 안녕. 짠. 점심. 아, 점점 하는 건 친구. 좀 사람 같네요. 그나마 조금 더 조금. 네일이 까지고 뜨고 이래 잠실에 있는 새로 발견한 네일샵에서 네일을 받고 롯데타워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잠실에 에비뉴에 쪽에 명품관이 있는데 저희가 그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명품관에서 구경 좀 하다가 진짜 혹시라도 예의를 안 사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애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살짝 저를 위한 선물을 사려고 돈을 조금 마련을 해놓긴 했습니다. 오늘 옷은 이거예요. 가볼까요? 꾸그링! 네,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의 단백질이 네일로만 가는 그... 고르셨나요? 왜 매번 화려한 네일만 하시죠? 언니 손이 보라색이에요. 파란색 아닌가요? 보라색 아니야? 이거 약간 누가 봐도 파란색인데? 파랑인가? 살짝 보라 같은 파랑으로 하자. 짠! 저희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모든 사람이 진짜 너무 예뻐. 까메가 보면은 물어갈 그런 얘기를. 그럼 이제 잠실에 갓된 스시를 또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탈까? 택시가 없어 보이네. 진짜 어머 언니 갓 보세요. 시리즈감 리뷰해 주세요. 어떤가요? 아 정말 예뻐요. 우리는 맛있게 먹고 우리는 이제 당신의 고향 고향이라 나의 삶의 터전 저희는 이제 대구로 갑니다. 저희는? 접대구요. 몇 시 차시죠? 8시 40분이요. 몇 시에 부터 도착이죠? 36분이요. 첫사이 아니세요? 화이팅! 우리 할 수 있어. 초조아 승현씨. 4분은 생각보다 길고, 우린 생각보다 빨라요.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건 생각보다 빨라. 4분은 생각보다 길어. 240초는 길어. 우리는 생각보다 빨라. 언니, 할 수 있어요. 만만히 준비 완료. 하드 준비. 준비. 뛰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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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나가, 나가. 야, 여기, 여기, 경우선. 45분대 잘가. 저는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영이랑 지영 언니가 강남에 있다고 해서 잠깐 발길을 돌려 강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잔 하시죠. 아니 아니 이거 맛있는데. 아니 아니 야 일단 디즈는 컨텐츠야? 안 돼. 맥주가 아니야. 아 진짜 닥쳐. 최소 주량은 채워줄게. 여기부터 골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니 너무너무 초록초록한데. 저의 주문이 아닙니다. 오케이 아이 나오. 아! 여기. 살족도 벤이라고 안 돼, 안 돼. 맞물인 거. 아니 진짜 맞물인 거 벤이라고 얘기했어. 진짜 나보고 이걸 마셔. 일단 여기 중에 하나 골라. 깔라나시겠죠? 깔라나. 우리 오늘 늦지 않는 날이야.
뒤지는 날이라며. 어. 너네는 뒤지는 날이며.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로그인샷이라니. 몇 살이세요? 20살. 진짜 조금 살았다. 아니, 진짜 에바야. 자, 짠! 내 밥솥이야. 알아, 이 미친년이야. 내 밥솥. 오, 야, 너무 맛있어. 안 돼. 왜? 저기요. 야, 야, 들켜. 끊어봐. 만행을 저질러 준 걸 봤어. 아니, 아니, 나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 한 잔 다 왔어. 어. 나 이거 막잔이야. 자, 맛있니? 맛있니? 아, 에프도 너무 맛있니? 에프도 티어를 넣어지. 맛있니다. 너 진짜 이 미. 아니, 전 지금 옆자리에 빌리러 갔다 왔어. 쭉 다 마셔. 나한테 왜 이래 너네? 우리 이미 한 병 반씩 먹었어. 아니 어쩌라고, 나와 다른 인간들이잖아 당신들은. 나는 밑담뱅이가 아니라 이거 다 마시고 마시고 다 짠해 빨리. 언니 짠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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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짠해. 언니 짠해. 짠. 빚으셨나요? 빚으셨네요. 또 나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저희는 입술하고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언니 뭐 언니 생각보다 너무 달렸어. 저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 너무 예뻐. 아까 제 친구가 선물해준 워머? 진짜 짱 좋아. 이제 잘 거야. 굿나잇. 저는 어제의 만행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수치스럽지만 진짜 주말 동안 좀 뭔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과제도 있었고 목요일에 퀴즈도 있고 막 이래서 좀 여러 가지로 아 내일이 예쁘네 여러 가지로 제가 막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보여드리지 못하고 저는 진짜 술 처먹고 놀러다니는 것만 보여드리고 방에서 넷플릭스만 보는 걸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어쨌든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네 못한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의 주말은 원래 이래요. 계획이 창창하지만 아무것도 해내지 않는 게 대학 주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학교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